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한 주를 딱 중간에 두고 있는 수요일이고요. 어느덧 11월도 중순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벌써 14일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인 이슈들 짚어보기 전에 코인360 통해서 가격의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코인360 페이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소폭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모습이고요. 대부분 붉게 물들면서 하락세로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360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상위 10위권 코인 중에서 오르는 것은 비트코인 캐시 단 한 종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가 1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스텔라가 5위로 올라섰습니다. 6위는 이오스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굉장한 안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차트, 1년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계속해서 안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9월 이후로는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안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네, 11위부터 20위까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16위의 냄을 제외하고는 11위부터 20위까지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V체인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Zcash도 4% 넘는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의 순위 살펴보시면 OKEX가 네, 24시간 거래량 2.78% 늘리면서 1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2위입니다. 디지피닉스 3위, 후오비가 4위, 5위는 코인베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업비트가 15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것은 조정된 거래량이고요. 보고된 거래량에 따르면 1위는 비트플라이어, 2위는 빗썸, 3위는 비트맥스, 4위는 코인빗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보고된 거래량 상으로는 23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은 대부분 국제시세와 일치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오릅니다. 15,000원 상승한 726만 4천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1.14% 상승세로 거래 이어나갑니다. 그 밖에 아인스타이늄, 디마켓 등 개별 종목 등 상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죠.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종종 비교가 되죠. 암호화폐 투자자 맥스 키저는 주식시장의 폭락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각 현재 다우지수 0.57% 하락한 25,241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애플의 주가가 현지 시간 13일 약 145포인트 하락한 다우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키저는 다우지수가 향후 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트위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서 다우는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런 낙관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시장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가격 상승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팀 드레이퍼가 유럽의 가장 큰 핀테크 행사에 참석해서 2023년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란의 중앙은행을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몰아냈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제재 속에서 이란 당국이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의 지원 속에 ISC라는 기술 조직이 리알의 암호화폐 버전을 만들었다고 확인됐는데요. 이 회사의 CEO 세이에드 아보탈렙 나자피는 이 암호화폐가 스위프트 같은 국제 송금망의 역할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 암호화폐의 개발은 단순히 미국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은행에서부터 개인 상품의 구매까지 금융 시스템 속의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알화와 이 암호화폐는 1대1로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리알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달러의 지급 준비금에 연동돼 결정되는 만큼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암호화폐를 인정을 해줘야만 진정한 독립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무분별한 스위프트 제재로 전 세계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스스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리플이 조금 오르는 흐름을 연출을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요. 일본의 MUFG 은행이 브라질 방코 브라데스코와 MOU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두 금융기관이 리플 기술로 구현되는 해외 송금 시스템을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 중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는 기술되지 않았는데요. 엑스커런트는 리플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엑스래피드보다는 리플 가격 상승에 미칠 영향이 적습니다. 사실 리플의 가격은 이러한 MOU 체결 직후에도 큰 반응이 없었는데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자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야 상승세를 탔습니다. 리플이 스위프트 국제송금망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갈링하우스는 사실 스위프트는 라이벌이라면서 리플이 곧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1000배는 싸고 더 빠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백악관이 지난달 비트코인의 대항마로 리플을 키울 수 있다는 소문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결코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이 12일 발표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떠한 기술로도 기존 금융산업의 인프라는 대신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또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또 블록체인이 현존하는 금융 프로토콜을 개선할 수는 있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역량은 지니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은 유토피아적 환상이라면서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수용보다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중인데요. ICO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암호화폐 기반 크라우드 펀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크립토에 따르면 현재 스텔라가 시총 5위로 오르면서 이오스를 제쳤습니다. 암호화폐 기업 블록체인과의 파트너십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최근 블록체인의 월렛은 스텔라를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에 이어 네 번째로 편입된 암호화폐입니다.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텔라의 에어드랍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소식에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상장 소식을 알린 카르다노, 지캐시, 스텔라 등은 이 같은 소식 이후 가격 상승을 경험해 왔는데요. 이 같은 코인베이스 상장 효과는 짧지만 시장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인스피커가 곧 추가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스텔라와 카르다노, 바이낸스 코인, 이오스, 리플입니다. 시총 3위의 리플이 아직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은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고 짚는 코인스피커. 앞서 코인베이스는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암호화폐만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리플 상장을 주저해 온 바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한국 최대 병원 중 하나가 국내 기술회사와 제휴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인데요. 명지병원이 IT 기업 BI큐브와 MOU를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정보 교환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과 중요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한국 정부의 내년 블록체인 예산이 3,500만 달러에 이른다면서 이전 예산의 3배 수준이라고 주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 우지한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더 이상 운영자 역할을 맡지 않게 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우지한이 운영권을 잃었다고 밝힌 변호사 티안 양강은 직책이 슈퍼바이저 감독관으로 변경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더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그의 역할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비트메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메인이 기업 공개 계획을 앞두고 18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지 3개월 후에 나온 소식이고요. 비트메인은 최근 비트코인 캐시의 막대한 보유고에 따라 재정 건전성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56분. 네. 옵션 거래소에서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6,287.5의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0.71% 하락한 6,280선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네요. 네, 저희가 드린 전문가 의견과 참고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여러분들이 가진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지 시간 화요일, 우리 시간 수요일 암호화폐 가격과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오후 2시 크립토투데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